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 5G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7% 확대하는 등 과감한 지원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5G 관련 예산이 87% 늘어나는 한편 5G 단말기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도 2.4배 확충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5G 플러스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추가 주파수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민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87% 증가한 약 6,500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분야에서 5G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5G 단말과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도 2.4배 확충하겠습니다.